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쓰릴미에서 그 역할을 맡은 황휘. 저는 나 역할을 맡은 정주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가 뭐 하죠? 쓰릴미 능력고사. 능력고사. 어떤 네.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주 기대되는데. 그럼요.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사실 뭐 저 자신 바로 있습니다. 그쵸. 다 맞출 자신. 그럼요. 이거는 합작인 거네요.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역사를 잘 알고 있는지.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란 없다. 그렇죠. 아, 틈날 때마다. 어이 뭐야? 지금 여기는 다 가려져 있어요. 그 날짜가. 일단은 가장 최신판이니까. 그리고 제일 전 거를 하셨으니까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거를 불러주시면. 이거야. 어? 이게? 근데 이 포스터가 여러 우리 뭐야? 조금 다른데? 어쨌거나 이 포스터로만 보면 되는 오케이, 거죠? 오케이. 우리가 이거 했어. 일단 컬러가 들어가는 것부터가 최선인 것 같고. 그리고 이거 확실해. 이게 초연이야. 약간 느낌 그럴 것 같긴 해. 이게 초연이고 이거랑 이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. 근데 그러니까. 일단 대명문화공장이라고. 대명이 어디야? 여기가 원래 이름이 대명이었어요. 언제 바뀌었어? 그것까지 모르겠네. 그러면 이게 좀 오래된 거지 않을까? 이름이 바뀐 거니까? 이게 좀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? 이거는 약간 심플했다면 여기 뭔가 좀 덧대졌어. 그러니까 이게 뒷시즌이지 않을까? 아니면 이게 너무 건작해서 다음 시즌에 뺏을 수 있지. 아 오히려 덜어내자. 오히려 너무 좀 그랬다. 모르겠는데? 잠깐만.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워요. 컨셉과 맞은 거야? 저쪽 맞았고. 이렇게 했다가 처음에 너무 무서워해서 사람 얼굴 뺀 거야. 한번 타자기로 우리가 해보자 했다가 근데 이래도 강렬함이 없는데 해서 다시 사진을 들어온 거야. 아 타임라인이? 잠깐만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 네? 그냥 해봤어.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 같아. 왜냐면 손으로 갔다가 얼굴 두 번 갔다가 손으로 다시 가는 거야. 어? 얼굴, 타자기, 얼굴, 손, 얼굴, 손, 얼굴, 그 다음에 다 빼버린 거지. 네. 얼굴, 아니고, 얼굴, 아니고, 얼굴, 아니고, 얼굴, 아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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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. 어? 얼굴인데 이것도? 그림. 맞나요? 이거다. 이렇게. 근데 진짜 어렵다, 이거는. 이거는 뭐, 절대 못 맞췄겠는데? 이렇게 그렇지. 모아보니까 또 진짜 엄청난 역사가 숨어있었군요. 우리 쓰릴미가 역사를 이제 미래 없다고 했는데 잊기보다 아직 몰랐어. 아. 체력 고사 좋으신 편인가요? 정지우 배우가 체력하면 또 정지우 아니겠습니까? 제가 지금 공연할 체력을 남겨놓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요. 이거
너무 어렵다. 오늘 이 컨텐츠 자체가 어려워. 오케이 해볼게요. 됐어? 됐어요? 네. 아니야 이거. 아니 이게 뭐야? 잠깐만. 뭐야 이게? 넌센스러졌어. 맞다고? 아! 이게 설마 구를 표현한 건가? 나인티나인티 그 라이프 스토리? 메이플 스토리요? 살아있는 동안? 정답. 구 표현한 거 맞아? 좌우 완전 안 했어요. 제 쪽에서. 아 좋았어, 근데 좋았어. 어. 아 진짜? 무슨 노래? 아 그러면 잠깐 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쳐주시는 네, 거죠? 무슨 그거 어떻게 알아? 거꾸로 친다고요? 뒤에서부터 역순으로? 아니 그냥 악보 자체를 거꾸로 찔러서. 그러니까 낮은 음자리표가 높은 음자리표가 아, 그런 거죠. 아 가보겠습니다. 쳐도 노래 좋은데? 그러니까 캐롤 같은데? 어 근데 뭔가 언뜻 어떤 그 뉘앙스가 들렸어. 그래요? 저 전혀 모르겠는데? 스릴미 아니야? 근데 중간에 따다다다 막 이런 게 있었어. 킴유디인가 보네. 근데 그러기엔 아니, 너무 경쾌했어. 가자. 슈페리오? 스릴미? 슈페리오. 이거 뭐예요? 다 슈페리어를 내지. 전혀 모르. 전혀 모르겠는데. 찍을게요. 계약서? 계약서. 이 쓰리미 하려면 거꾸로까지 알아야 돼. 잘 하려면. 올라가기까지 계단 개수와 화분의 개수를 더하면 맞는 수. 저는 화분을 잘 안 봐요. 화분을 나도 화분은 안 보지. 그 화분 볼 새가 없어. 두 개인 것 같아. 두 개? 일단 계단은 여섯 개야. 계단 여섯 개? 두 개가 없는데? 일곱 개 아니야? 다섯에 두 개 거쳐서 올라가나? 우리가? 네. 아 그럼 일곱 개다. 그럼 네 개인가 보다. 이렇게 앞뒤로 쌍으로 네 개일까? 중간에 그거 빼셔야 되는 네 개를 빼신다. 두 개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뭔가 풍성해 보이지?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, 제가. 아 그래, 오케이 오케이. 두 개로 가. 이게 봐. 공연 진행 시 턴테이블이 돌아가는 총 횟수 몇 번인지 옳은 것을 세보자. Y 맨 처음에. 그 다음에 그 Nothing 때 돌아가고. Nothing 돌아가고. 어 수림 때 한번 돌아가? 안 돌아가. 수림 때? 안 돌아가잖아. 형한테 날라갔을 때 돈이 없었던 것 같은데. 아 그래? 일단 그러면 어. 도는 걸로? 그리고 끝. 그리고 커튼 콜 때. 아 그럼 몇 번? 11번. 오 스릴미의 넘버에 스릴이 닿은 총 횟수. 일단 내 단어에 스릴이 없다고 이거 한 번 있어. 그것도 맞아요. 대사에도 맞아요. 스릴이 없다고. 거기 두 번? 스릴미
마지막 계약서의 내용을 넌 날 만족시켜. 그래도 D번 두 번. 스리림 스리림이. 그 뒤에 그 뒤에 스리림이 한 번. 내가 하지 마. 한 번 또 한 번. 어? 그다음에 두 번 아홉 번. 여덟 분밖에 없는데. 그 중에 스리림이 로고에 들어온 라이트 색깔. 그린 라이트 아니야? 회사 연두의 어떤 그런. 그린 라이트였던 것 같은데. 쿼카 인형이 쓰고 있는 안경테의 색깔 금색 제가 아까 봤어. 두 피아니스트의 손사진입니다. 각 사진이 누구 손사진인지 적으시오. 살짝 자세가 이렇게랑 진짜 이렇게인데 이게 동빈이네. 나도 이게 동빈이다. 왜냐면 찬영이 형 약간 쑥스러워서 살짝 손 말았을까. 오케이 동빈이는 자신 있거든. 두 번째 또 스리림이 두 번째. 그럼 때문에. 여기 편안하거든 반반이. 각 배우들의 신발 사이즈 순서대로 올바르게. 프로필 때? 아, 모르지. 나도 모르겠지. 그거 한. 근데 일단 윤세가 제일 크겠지 뭐. 윤세가 280. 280? 아니야? 그럼 형은 뭐야? 난 뭘로 정도였지? 70으로 온다. 나도 65였다. 정모는 65. 65. 상혁이는 팔 손이 크거든. 야, 그러니까 발도 크다. 발도 크지 않을까? 90? 아니면 손에 좀 크게 몰빵됐나? 그럴 수가 있어. 보통 손 크면 발도 크지. 75 그래. 상혁이 발 좀 큰 것 같아. 재환이 형 그렇게 안 컸던 것 같아. 그렇지. 재환이는 65. 65. 정답 공개할까요? 모르겠다 이거 못해. 아 이건 진짜 어렵다. 이게 1번 9개 1번. 뭐지? 그러면 화분이 3개네. 3개예요? 계단 몇 개? 계단 7개. 6개. 아 맞았네. 일단 계단은 6개야. 계단 6개. 화분 2개 아니에요? 몇 개? 4개예요? 야 4개 어떻게 뺐어? 어쩐지 어떻게 뺐어 4개? 야 풍성하다 지금. 야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빼신 거야? 그럼 난 그게 더 신기해. 10개. 밥은 10개. 여기를 어떻게 빼신 거야? 장군한테 박수 한번 드려야겠다. 2-2번은? 2번. 총 횟수? 11번. 11번. 6번이에요. 뭐가 좀 있나 보다. 오늘 공연할 때 한번 체크해보면서 해볼게요. 몇 개인지. 다 틀리네. 다 틀려. 여덟 번 맞아요? 어 맞아요. 아, 내가 맞았네. 맞았네. 아 맞았네. 우리 제대로 해서 여덟 번이었어. 네. 4번에 금색. 4번. 예. 네, 아까 봤는데 한 20분 전. 네. 금색 아니었어요? 분홍색이야? 네? 아 저기 안에 조명이. 아 저기야 노래색. 처음 265. 더 작아요? 60 60? 55? 와 되게 작네. 저 70. 아 70. 아 맞아 원래 정 사이즈가 75이긴 해. 아니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아 근데 왜냐면 구두류에 이제 공연 때는 그게 많으니까 70까지도 말씀드리는데 정모는 65. 다들 발이 작구나. 틀려. 윤석이 80은 맞겠지. 아니에요? 75? 아, 다 5단위가 작네. 우리가 지금 오버핏으로 생각해. 그러니까. 상혁이 형 75? 70? 70? 와, 다 틀려. 너는 맞았겠지. 65. 야, 대단하다. 와, 근데 우리 것도 틀린 건 좀 너무. 9번. 홀, 그린. 라이트, 그린. 10번. 찬영, 동빈. 아,
아, 이 정도면 선방했다. 굉장히 불순응이었다. 난이도가. 저희가 이렇게 해서 슬미티비 마지막 주자로 마치게 됐는데 여러분은 다 맞추셨겠죠? 저희는 조금 부족한데 못 맞추신 분들도 이제 공연 보러 오셔서 이 질문을 같이 저희랑 채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.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. 네, 여러모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. 그쵸? 뭐 이제 슬미의 역사부터 우리가 조금 더 파이팅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. 요즘엔 이런 게 많이 좀 그 비교적 덜 중요시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요? 수능 아직도 많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열심히 해야 됩니다. 공부도 그렇고. 앞으로 신발 사이즈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스림이 12월 1일까지 남아있으니까요. 그때까지 저희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서 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 만점의 모습으로서 저희가 무대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